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연필로 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 형태를 잡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눈 형태 잡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형태 잡는 방법은 기초 형태를 직선을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 모든 선을 직선을 사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대충 그려놓은 이 눈의 형태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선을 사용한 보조선은 진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이 정도 연하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선의 보조선은 모두 지워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설명하려고 하면 눈에 잘 보여야 돼서 진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직사각형 안에 눈이 들어갈 겁니다. 아씨, 중심이 안 맞네요.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림을 30년도 넘게 그렸는데 중심선도 하나 못 잡습니다. 눈동자 위치를 잡아줍니다. 모든 선은 반드시 직선만 사용해야 됩니다. 기본 형태가 나올 때까지 곡선 사용의 유혹을 뿌리치셔야 됩니다. 눈꺼풀 위치를 생각해서 눈동자의 위치를 정합니다. 눈 모양을 둥글게 라운드를 그리지 말고 직선을 사용해서 대략적인 기울기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사용해서 기울기만 잡아주는 겁니다. 제일 윗면은 수평으로 표시하고 반대쪽도 기울기를 잡아줍니다. 눈 아래쪽 모양도 직선으로 기울기와 위치를 잡아줍니다. 기울기를 재는 방법은 눈으로 그릴 대상과 종이 위에 그림을 눈으로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잡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초보자의 경우는 눈으로만 기울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필로 대상의 기울기를 재고 기울기 그대로 종이에 가져와 가지고 각도를 잡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재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기울기는 가장 큰 각도의 기울기를 확인해서 그립니다. 가장 끝쪽에 위치한 자리에 꼭지점 두 개를 정해서 기울기를 재는 방법을 사용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으로 잡아놓은 위치에 구간별로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줍니다. 눈동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눈동자 동그라미도 직선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라운드를 돌려서 눈동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홍채의 동그라미도 위치를 먼저 잡고 그리는 겁니다. 홍채처럼 너무 작은 부분은 위치만 표시하고 바로 그려도 됩니다. 눈꺼풀의 위치도 직선으로 잡아놓고 그립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둥근 부분은 돌려줍니다. 눈 안쪽은 모양을 잘 관찰해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옵니다. 눈 안쪽 끝부분 위치를 잡고 구체적인 모양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으면 정확하게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 진한 선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절대 진한 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그릴 때 사용하는 진하기에 연한 선을 사용해서 형태를 잡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 진하기로 연하게 사용합니다. 선을 사용할 때 지워야 할걸 염두에 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만큼만 사용합니다. 눈의 기울기를 연한 선으로 잡아줍니다. 이런 보조선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형태를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기울기와 위치를 표시한 후에 구체적인 형태를 잡아 나갑니다. 둥글게 돌려주고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눈 안쪽 모양도 그려주고 눈꺼풀이 휘어진 모양도 그립니다. 우리가 얼굴을 그릴 때 형태는 그림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태를 정확하게 잡았을 때는 묘사를 좀 못하더라도 그림이 봐줄만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묘사를 잘해도 형태가 틀리게 되면 그림이 이상해집니다. 정말 사진같이 묘사를 잘한 그림인데 눈이 짝짝이라든지 코가 삐뚤어졌다고 하면 그림이 이상하겠죠. 모든 그림에서는 형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을 그릴 때는 형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한 얼굴 형태를 잡는 데꼭 필요한 보조선 사용법을 잘 익히시게 되면 그림 실력이 몇 배는 더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눈동자와 홍채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반짝이도 표시합니다.
정확한 형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예 진하게 선명하게 스케치합니다. 직선 보조선 사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사물을 직선으로 단순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형태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직선으로 기울기와 위치만 잡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정확한 형태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형태 잡을 때마다 이렇게 직선으로 기울기와 위치를 먼저 잡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정확한 형태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선으로 형태 잡는 방법을 꾸준하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늘게 되면서 보조선의 크기와 개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엔 정사각형 보조선을 사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그 다음에는 위치만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는 보조선 없이 그냥 그리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형태 잡는 법을 사용해서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형태 설명이라서 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은 그냥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묘사 위주의 영상은 따로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형태는 눈, 코, 입같이 이목구비를 따로 설명하는 영상하고 얼굴 전체 형태 잡는 방법 같은 걸 포함해서 여러가지 형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깔 사탕 아시죠? 눈알하고 닮았다고 눈깔 사탕이라고 합니다. 눈을 얘기할 때 눈깔, 눈가리, 눈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아이보리라고 하죠. 눈알은 둥근 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그릴 때 눈알의 모양을 생각하지 않고 눈의 한 부분적인 모양과 그 부분 묘사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형태가 맞지 않으면 묘사를 아무리 잘해도 그림이 이상해진다고 말씀드렸죠. 형태 다음으로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게 양감입니다. 전문용어로 덩어리라고 합니다. 덩치 큰 사람을 보고 덩어리라고 하죠. 그림을 봤을 때 손으로 만져질 것 같은 입체감을 말합니다. 눈알의 기본 구조는 구의 형태이고 구 모양의 눈알이 두개골의 안화라고 하는 움푹 패인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눈알을 눈 근육이 잡고 있고 눈꺼풀로 보호됩니다. 눈꺼풀의 모양만 보고 눈을 그리는 것은 옷을 입은 사람을 그릴 때 인체 구조하고 형태를 이해하지 않고 옷 모양만 보고 그리면 인형 같은 몸의 사람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것하고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인형 같은 몸이라고 해서 몸매가 좋다는 뜻 아닌가 아시죠?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운 몸을 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려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눈의 해부학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시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눈 해부학을 알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눈알의 구 모양과 눈알을 감싸고 있는 안화 그리고 눈알을 덮고 있는 눈꺼풀 이 정도 구조는 이해를 하시고 눈을 묘사해야지 제대로 된 눈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가 이루고 있는 전체를 보는 능력을 키우시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있는 특정 부분에만 집착을 해서 그리게 되면 나중에 그림이 완성됐을 때 분명히 잘 그렸는데도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지 않고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는 시작부터 완성될 때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파악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 영상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림 그릴 때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필을 사용해서 눈을 그릴 때 형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